사랑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시대의 한 획을 긋고 우리 시대를 정의한 이 그룹 백수산 여러분 누구라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코미디 메탈을 통하여 그들의 음악을 향한 정열과 사랑을 하나의 예술의 경지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굿바이 앨범에 있는 주옥 같은 음악들을 통한 성공, 그 성공을 현지까지 오늘날까지 연결시킨 이들의 노력, 그들의 이들의 열정, 그리고 이들의 희생, 이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가장 가끔적인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뉴욕, 도쿄 콘서트에서 우리들은 비틀즈 이후에 가장 큰 음악 역사상 새로운 혁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 이번에 서울에 와서 코암 아트홀에서 270만 인파를 예상으로 잡고 콘서트를 예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을 이들은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어디 뭐야? 어디 가십니까? 당신 상해할 일이 아니야 지금. 어디 가십니까 지금? 당신 상해할 일이 아니야. 당신 어느 기자야? 어디 기자야? 아 저 SBS 한 기자인데요. 아, SBS 지금 공항 가야 돼 빨리 타. 어? 저거 수선. 뭐 수선 뭡니까 저거? 수선 아닙니까 백수선. 번호판 확인하세요 백수선. 번호판. 번호판 맞습니까? AACY 352 조회. 맞습니다 맞습니다. 백수산입니다. 네. 어디 가는 걸까요 지금? 드디어 나타났군요. 어디 가는 걸까요? 아무리 이 공항 가는 길인데요. 공항 쪽 같은데. 아, 공항이라면 아무래도 오늘이 그 바로 그 지대 아닙니까? 어, 오른쪽 빠집니다. 백수산이다. 잠깐만. 얼굴 확인해줘. 얼굴 확인해줘. 야, 이거 너무 빨라서 탁탁했는데요. 와, 네. 아, 이거 운전생활 20년에 이런 경우를. 짠! 이상인이 간다. 예. 어, 이상인이 간다. 이상인입니다. 자, 오늘은 그곳이 하고 합동해서 30년간 지난 30년간 저 공적을 감춰온 백수산의 재회 장면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저 백수산의 멤버인 권유 씨가 아침 7시 지금 현재 7시 10분에 도착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오늘 그 공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따라가 보시죠. 아니 이 기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착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는 줄 모르겠는데 전놈이 따라오시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번 콘서트 계획 사실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이번
콘서트 계획은 잠시 보류된 이유가 그 멤버가 한 명이 그 한국으로 약간 내빼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약간 늦어졌는데 코로나 백신은 건재하다는 걸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 오신 거군요. 백신은 건재하다는 거죠. 팔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저 백선 주제에서는요. 아, 백선 권용주 씨의 3일 동안의 계속 우리가 추적하면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방송해 드릴 것을 아쉽습니다.